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가장 최근에 원칩 챌린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이 촬영을 하셨었는데요. 그 원칩 챌린지가 굉장히 매운 과자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두 배 매운 이게 있다고 해서 제가 해외 직송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짜잔, 바로 데스너트입니다. 데스너트. 와, 이거 지금 보면은 다섯 개의 이제 단계별로 있어요. 1단계 스타트, 2단계 워밍업, 리얼, 고통, 뭐 죽음. 아, 이게 죽음이구나. 아, 이거 뭐 사실 괜찮아요. 뭐 제가 먹을 게 아니라 바로 짜잔, 바로 이 식용곤충학의 오늘 이 죽음의 데스너트를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땅콩이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귀뚜라미를 넣기 앞서서 이거를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어본다고? 괜찮겠어? 네. 이거 맛있대. 근데 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인데 몇 단계 먹어볼래? 5단계. 5단계? 네, 5단계. 그래, 뭐 또 괜찮겠어? 죽지 않겠지? 너 저때 원칩은 어땠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이거 두 배래.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먹어봐요. 왜 웃어? 어때? 처음에는 치토스 맛 나는데 어 배토 삼켰는데요? 원래 매운 게 이게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어오오아 원칩 맞고 올라가요. 동영아 이것도 마셔. 빨리 약간 눈에 묻었나 봐요. 아. 야, 근데 커피 믹스 먹냐? 괜찮냐? 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 믹스 생으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자, 여러분들 보셨죠? 아, 이게 바로 5단계인데요. 이거 냄새를 맡아봤어요. 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냥 엄청 강력한 냄새가 나는데 우선 5단계 여기 한 개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여기다 넣어놓자. 아니다, 여기다 넣어놓자. 5단계 하나. 분명히 땅콩이니까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단계 하나 넣자. 4단계 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선 이 친구, 오, 이거 좀 먹긴 먹는데 먹을지 안 먹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워가지고 이 친구 이제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하기 좀 뭐하지 않습니까? 바로 미럼 준비했습니다. 미럼 안 해주면 섭섭하죠. 물론 4단계를 넣을 겁니다. 5단계는 아까 그 닌겐이 먹었거든요. 4단계 뾰로롱. 와우, 좋은 냄새 나지? 참고로 곤충들은 이 미각을 못 느낍니다. 어, 냄새. 어, 핀셋에서. 어, 이게 핀셋에서도 냄새나. 어. 자, 근데 여러분들, 아, 또 제가 누굽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냥 하나만 먹어볼게요. 조그만 거 먹어야지. 이거는 바로 1단계.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이거 1단계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단계 먹었는데 청양고추 맛인데? 어, 입이 얼얼하네. 침 고여요, 침. 와, 이렇게 미러미 벌써 달려들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는 먹다 안 먹다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몰라요. 제가 좀 이렇게 쳤더니 또 도망갔는데 좀 있으면 먹을 겁니다. 우선 저는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드디어 다시 출근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슝! 오! 야! 뭐야? 뭐 지금 먹고 있지는 않은데요. 와, 야, 이거 왜 반쪽만 먹었냐? 전 여기 하나 올려놓고, 아까 하나 더 넣는 거, 이거 두 번째 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하나만 편식했지?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선 여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단계거든요. 4단계가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먹었고 5단계인데 갈가서 이 안쪽을 먹은 것 같은데 이거 땅콩 맞나 이거? 결론은 먹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은 얘네들이 탈피를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먹어서 죽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미럼입니다. 짜잔. 아 여기 있다. 이야 역시 미럼 대단합니다. 이거 4단계라서 뭐 4단계도 엄청 맵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4단계 5단계 뭐 데스너트 원팀 뭐 이런 거 신경 1도 안 쓰나 봐요. 여긴 죽은 것도 없고 오히려 번디가 돼서 땅콩을 먹고 번디가 돼서 이제 송충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하루새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 미럼 이거이 거의 지옥의 미럼이다. 어쨌든 우리 미럼은 아주 최강이구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미럼아 너 이거 다 먹어라. 너 짱이다.